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문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동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ideal, 그들의 어떤 이상은, 이상적인 생각은 뭐였냐면은 extirpate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Completely, destroy completely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제거하다. 자, 뭘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all the wicked politicians, 뭔가 사악한 정관사 the plus 복수도 왔고 앞에다가 다시 all이 왔죠, 그죠? 그래서 all the wicked politicians 하면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악한 정치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그냥 몽땅 다 일소해버리는 것이다 이래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관계사실 뒤에 there is 구문이 왔죠. 자, 이때 보통 들어가는 that라 그랬죠, 그죠? 또 앞에 all the wicked politicians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전체로 딱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that가 제격이죠. 근데 여기에 뭡니까? that 안에 there is 구문으로 시작할 때는 이 관계대명사 that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넣으라 했기 때문에 that를 넣어야 하는 거겠죠, 그죠?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악한 정치인들을 갖다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어떤 뭐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어떤 뉘앙스도 좀 풍기죠, 그죠? 자, 아무튼 배뜨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You can choose 하고 discourses, he must strongly desires, 이게 뭐 very음이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가 간절히 바라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라는 이러한 어떤 토스입니다. 이게 뭐 학과정일 수도 있고 학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choose가 왔기 때문에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왔기 때문에 part가 아니고 which가 와야 되겠죠, 그죠? which가 와야 되는데 그냥 위치를 가만히 넣어보면은, 그냥 이들 코스 중에 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다시 add를 딱 이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방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ny 좀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체가, whichever가 이 자체가 choose의 목적으로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뭐 어떤 것이든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which app of these courses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그만이지만은요 여기다가 우리 좀 풀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y over 그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여기다가 any of these courses 하고 여기다 which를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any plus which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any의 기능을 동사 파트에서 한 ever가 붙어가지고 whichever 이렇게 전환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whichever 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어떤 것이든 이런 의미로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굳이 풀면은 any of these courses which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whichev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3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번에 쓰는 choose라는 선택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which를 썼지만 밑에는 전쟁의 결과가 뭐 반드시 뭐 A, B, C, D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불특정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which가 아닌 what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there will be no winners. 승자는 좀 will이라는 것은 승양을 이야기한다고 보면은 인류 역사의 어떤 지금까지의 전쟁을 쭉 보면은 승자든 패자든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 뭐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이긴 나라가 승자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결과적인 전쟁이었던 단순한 결과로 보면은 승자와 패자가 딱 나뉘지만 인류사적인 또 뭡니까 좀 휴머니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전쟁을 갖다가 도발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인류의 어떤 역사, 인류 관념 속에서는 진정한 승자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는 양보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whatever the outcome of the war 뭐 is 이렇게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비동사가. 왜냐하면 뒤에 will be라고 비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줘도 문맥적으로 비동사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whatever the outcome of the war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이기든 지든 이런 의미보다도 단순히 이기고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쟁의 어떤 결과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잔혹한 어떤 폐해 그리고 집단 어떤 뭐 사륙 학살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빈곤 질병의 창궐 뭐 이런 등등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승리한 국가라 하더라도 엄청난 군비의 지출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 전체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또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전쟁을 갖다가 구상하고 준비하는 뭐 이러한 악순환 이런 등등 모든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at is the outcome of the war? There will be no winners.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사람이 나와 있죠. Be ashamed of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를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수치스럽게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that tree 그 나무를 갖다가 uprooted 뿌리를 갖다가 위로 잡아당겨버렸으니까 뿌리를 뽑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나무를 갖다가 뿌리 뽑은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스스로 좀 창피를 느끼게 한다, 수치를 느끼게 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사람이니까 whoever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nyone who uprooted that tree ought to be ashamed of themselve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1번 문제는 쌤이 항상 제일 앞에 문법 연습 문제 1번 문제로 내는 의도는 항상 유의해라 라고 그러죠. 좀 소리하기 쉬운 거를 갖다가 쌤이 가장 먼저 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택의 위치 여기는 랜덤한 whatever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whoever라는 복합관계사 중심으로 일단 먼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5분 보겠습니다. 자, about once a month. 한 달에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per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per는 사실 평균으로 나눈 거고 요거는 every month 요런 의미다. 매달마다 한 번 정도 이래 되겠죠. The core group, the hexing group입니다. 우리 보통 뭐 inner school이라고 하죠. The inner school. 어떤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존재들이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룹, 스크를 갖다가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도부를 이야기할 때 inner circle이라고 하죠. 그래서 핵심 그룹은 with, 만나곤 했다라는 겁니다. 조동사 과거형. meet at 어디에서 했죠? 자, 여기서 이제 horse가 왔죠. 그죠? horse가 house네. house, was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was hosting the gro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치로 딱 봤을 때 hosting the group 하니까 이 지금 그 모임을 갖다가 주재하다 이래 되겠죠. 그죠? host가 주재하는 뭐 집에서 이래 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임을 갖다가 주재하는 존재는 사람이죠. 사람 그죠? 사람이고 모이는 공간은 하우스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보통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Whosoever horse 앞에 생겼죠. 그죠? 뭡니까 이게? Horse comes in first. 그죠? First wins the prize 이렇게 했을 때 이 whosoever는 어떻게 anyone whose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anyone whose horse comes first 하고 문장 전체 주어는 anyone이고 동사는 wins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떠올리면 여기에 맞아 whosoever를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되겠죠. at whosoever. 'Whose house was hosting the group?' 정답은 'whosoever'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who's ever horse를 했을 때 이것을 그냥 anyone who's라고 바로 바꿨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것은 관계대명사죠.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관계형용사 역할도 한다 그랬죠? 밑에 지금 6번 문제가 관계형용사 쪽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곧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at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any 어쨌든 anyone 하고 who 이래 가야 되겠죠. 그죠? anyone who 이래 갔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요 who's ever가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host를 갖다가 수시간 관계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t the anyone's house 요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one's house 하고 그 다음에 who 요래 가죠. 그럼 any who는 anyone을 받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및 어디에서 만났냐면 at the anyone's house 그 누구의 집이든 그 집에서 만나는데 그 anyone이 누구냐 하면은 그 모임을 갖다가 was hosting the group 주재하든 그래서 그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누가 되든 그 사람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쯤 모임을 가지고 냈다. 즉 돌아가면서 그죠?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who's ever horse house는 여기 나오는 who's ever horse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house를 갖다가 ever가 수식하는 관계 형용사적인 의미의 복합 관계사다. 이거는 곧바로 anyone who's horse 바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갖다가 이 관계대명사가 바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복잡한 듯 한데 답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t the, who's ever입니다. Who's ever 자꾸 이 이가 먼저 나오지. Who's ever인데 이걸 풀면은 at the any one이 아니고 요 명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관계 형용사적인 의미로 간다. At anyone's house, at가 있을까요? 그리고 who 하고 was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o와 여기 나오는 anyone이 결합이 돼서 who's ever로 됐는데 이 의미가 뒤에 나오는 house를 갖다가 수식하는 관계 형용사 기능을 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I'm willing to do. 나는 기꺼이 무엇이든 하겠어 했죠? 이게 이제 little service인데 what? 그쵸? 관계형용사로 all the little service 이래 된다 그랬죠? what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서비스를 수식하면서 또 하나의 한정사 little을 갖다가 또 첨가해서 사용한 표현이다 그래서 뭐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도움을 갖다가 기꺼이 제공하겠어 이래 되겠죠. For the benefit of the poor country.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이래 되죠. 가난한 나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게 되지만, 그냥,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도움을 갖다가 기꺼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됐죠?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는 정답을 보고 뭐지? 포인트가 이게 시점인데 분명히 시점을 가리키는 건데 이래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시점이라기보다도 어떤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에 뭔가 단계를 얘기해요. 단계. 그래서 이 단계라는 것은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상황. 뭔가 일을 하다가 난관에 딱 부딪혀가지고 뭔가 일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그리고 한참 좀 이 재충전을 필요로 하는 쌤도 지금 강의를 듣다가 어떤 때는 막 일주일 동안 뭐 거의 어처님하다시피 하다가도 한번 탁 쳐져버리면 도저히 이 다시 분필이 들기가 굉장히 무거운 어떤 그런 상황을 몇 번씩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 강의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몇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179강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가 시점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아 포인트가 시점이니까 when이다 이래 되는데 이때는 when을 쓰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일의 어떤 복잡 단안하고 힘든 난관에 부딪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시점이 있어. 너무 좀 무미건조하죠, 그죠? 그럼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뭔가 난관에 봉착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다.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when을 쓰면은 뭐 때가 있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좀 무미건조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where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리딩을 할때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 선행사가 뭔가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where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상황, 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주 나옵니다. 리딩할 때도. 그래서 you reach a point. 어떤 상황이 이렇게 봉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팩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든 any 굉장히 강조죠, 그죠?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어떤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언제냐면은 where you just want to get 사이 준사이 공사 get the thing finished 일을 갖다가 그냥 finished 이 finish가 완전히 완료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일을 갖다가 그냥 그만 두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 이런 어떤 일을 하든 그럴 때가 있다 이런 그럴 때라는 포인트라는 것이 단순한 시점이냐 아니다 상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일에 추진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난관에 봉착하는 시기가 온다는데 그 봉착하는 시기라지만 그것은 그 구체적인 환경을 갖다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이 아닌 where를 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It happens to me every time. Every time이 왔으니까 이때는 when을 써야 되겠죠, 그죠? 뭐뭐 할 때마다 지금 anytime when 안 쓰고 every time 쓰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Anytime 할 때는 그것은 좀 불특정한 것을 갖다가 무엇이든 간에라고 하고 방임하면서 강하게 긍정하지만 every는 실제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난,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every time when women around 뭔가 여자들이 옆에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네. 이게 또 팩트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every time when인데 물론 복합 관계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enever로 바꿀 수 있겠죠. 즉, any적인 성질을 가진 every입니다. ever로서 결합이 되어서 긍정의 강조음인 복합 관계사로 표현되었다. whenever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every time이기 때문에 when을 써야 한다 이래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유사관계 대명사 하면서 쌤이 외우라 그랬죠, 그죠? As is often the case with him, 그죠?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은 어떤 표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s is often the case with him. As is 뭐, so with us. Open the case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s is often the case. with 하고 him 하고 뭐그 다음에는 he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좀 반복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라고 이유를 첨부하면서 설명을 할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서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받으면서 그것의 이유를 갖다가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뒤에 동사를 달고 나오면서 주어로 사용된다 그랬죠. Open the case. 그럼 이거 as is so with him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늘 그렇듯이 as is always so with him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 as입니다. As has been well said 뭐 by people이나 by us 이런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쭉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즐겨 말하듯이, 즐겨 이야기하듯이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늘 그렇게 말하듯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as는 뭐다? 이 as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때는 as의 어떤 동일의 의미에서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ndividual apart from society. 이 워드가 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본 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가 가정법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뭔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된 개인이라는 존재는 뭐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자연인입니까?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거의 드물겠죠, 그죠? 그리고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회와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죠, 그죠? 이 때문에 아예 동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뭐 늑대 로물루스 형제입니까? 그리스 신화입니까? 로물루스 형제인가? 뭐 늑대에 젖어 먹고 살았다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은 first A and B, 그죠? Speechless. 어느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지각 능력도 없을 거다 이런 거죠.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인지 능력도 아마 없을 거다 하는데 이 전체 글이 전체 내용이 쭉 사람들의 어떤 이걸 통해서 늘 지금까지 말해 왔는데 그 말해 왔듯이 이런 의미 뭐 지금 as가 쓰이고 있다. as is often case with it.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독해할 때 우리도 지금까지 한 너댓 번 봤을 겁니다. 독해를 하면서 as가 저렇게 유사하게 대명사로서 문장을 동사를 달면서 쭉 끌고 나오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Dawn came. 자, 날이 새벽이 밝아왔고 The sea calmed.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추위는 was as bitter as. 그래서 as 강조할 때 뭘 쓴다 그랬습니까? ever 쓴다 그랬어. as ever.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혹독했던 그 어느 때만큼 혹독했다 이런 말이니까 최상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추위는 혹독했다. 새벽은 밝아오고 해는 뜨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그 찬 바람도 가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추위는 가시지 않고 정말로 혹독했다 이래 되는 거죠. as ever 최상급 비교할 때도 한번 했고 그죠? 동사인 얘기에서의 강조 ever 명사인 얘기에서의 강조 any 그죠? 또 any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every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It's widely believed 했죠. 부사에 일반적인 순수한 부사에 ly가 붙으면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그죠? wide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highly 그죠? 그래서 wide는 공간적 물리적인 어떤 폭을 이야기하는 반면 ly가 붙은 widely는 보다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넓은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널리 믿어지고 있다. 즉 많은 지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런 말이죠. 뭐가 depth ERL, nanotechnology, 나노 기술이 will change 우리의 세상을 바꿀 텐데 무엇보다 more 그래서 여러분들이 as but then을 갖다가 공부하고 나면 충분히 그죠 이해할 수 있겠어. as then can be imagined, as then then can be expected 그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세상을 갖다가 더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널리 믿어지고 있다 이래 됐어. 앞에서 많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의 대명사 답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sanctions are not working. working이 되는 작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됐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일체 제재들이 뭔가 효과를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이죠. 근데 the way, 어떤 방식, they were intended. they는 sanction, intended to. 그죠? 수동으로 썼죠. 그죠? walk. 이 의미가 좀 숨어가 있죠. 그죠? 자, 그것들, 그 제재를 가할 때, 그게 담겨 있던 의도만큼, 그런 방식으로, 그죠? 제재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 되니까, 이때 the way, 뭐가 쓰라 하면 뭐 써야 되겠습니까? that를 써야 되죠. 그죠? how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건. 자, 방식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 이때는 how가 아니고 that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subtly made. subtly, 미묘하다, 정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교하다. 또, 근데 이때가 가리키는 건 뒤에 나오는 이거겠죠? The control process of socialization. 뭔가 사회화의 과정을 갖다가 통제,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치 공학적인 공학적인 내용의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주의라든지 독재국가, 전제국가에서 어떤 사회성원으로 뭐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우리가 유효수요라 그러죠, 그죠? 유효수요, 가상수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가진 수요 이래 되는데. 그러면 사회성원 중에서도 유효성원들이 누구겠습니까? 실질적인 투표권을 가지는 성년 남자, 참정권을 가지는 남자가 성년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성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뭐 초중고등학교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갖다가 어쨌든 통제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뭐,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을 갖다가 다시 부활한다, 안 한다, 평준화한다, 그리고 뭐, 대입체제를 수능으로 가져간다, 가장 우리 굵직하게 그냥,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socialization 과정입니다. 저, 일정한 어떤, 지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배 세력들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 뭐 고교 평준화라든지 뭐 이런 등등도 다 정치권의 어떤 권력자의 어떤 의중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사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사회화 과정을 갖다가 뭔가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떤 그 계획하고 추진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의 의중에 딱 부합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사회성원들도 워낙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however가 와야지 사트리란 이 용어를 갖다가 수식하면서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alk barefoot, barefoot, 맨발로 걸어다니라. 명령문이죠, 그죠? Possible. And 그러면, 그죠? 명령 plus and. 아니네요. 다시 또 나오네. 그래서 다 명령문의 어떤 평행 구조입니다. Give your feet. 내게 발에다가 며칠을 주는데 그 며칠이 뭐로부터 떨어진 며칠이죠. Off. 완전히 떨어진. Tight shoes and hosiery. 자, 꽉 끼는 신발과 양말을 갖다가 다 벗어 던진 채 며칠 지내봐라. 이런 말이 되죠. 저 맨발로 다니라 하는데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능한 한 언제든지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whenever 이래 되겠죠, 그죠? whenever possible. 가능하나,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맨발로 다니고 며칠 동안 꽉 조이는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는 그냥 버스 던져버려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paparazzi. paparazzi. 과거에 다이애나 B의 사망 이후에 굉장히 뜬 용어죠, 그죠? paparazzi,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래 의미는 이제 어떤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노리고 celebrity, 유명인들을 갖다가 쫓아서 그 사생활을 갖다가 뭐 사진으로 혹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일반 그 yellow paper에다가 돈을 주고 파는 어떤 그런 전문 직종을 가진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파라치가.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존재인데, 근데 파파라치가 그 수 에이미를 갖다가 쫓아다닌다 이거죠. 근데 she travels. 그녀가 여행하는 파파라치이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됩니까? 어디를 가든 쫓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소, 공간이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wherever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녀가 여행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any로 한번 풀어볼까요? any place라고 해볼게요. any place하고 she travel 이래가지고, 그죠? 그럼 이때 전치사가 뭐가 오면은 책이겠습니까? 보통 어디를 가다 하니까 to any place 좀 이런 느낌입니까? 이게 보다
애드가 좀 제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뭔가 한 번은 뭐, 죄송합니다. 한 번은 카리브해안에 갔다가, 남미에 갔다가, 한 번 또 유럽 쪽 갔다가, 그죠?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파파라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추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뭔가 이 트래블의 의미의 애드와 또 파파라치 퍼스의 어떤 그런 의미의 애드. 추적하는 그런 의미에서 to 보다는 at any price she travels가 보다 더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시간 뭐 조금 앞에서 우리 학습했던 문법 파트에서 학습했던 것보다 실제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딱 접하니까 그래, 만만치는 않죠. 그죠? 만만치는 않은데 아무튼 쌤 좀 앞에 했던 내용 외에도 조금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쌤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앞에 문법서상 더욱더 공고히 이렇게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영문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